이낙연은 또 미팅이 또 미뤄졌다며 이재명하고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요. 이재명 얼굴을 어떻게 많이 볼수 있겠어, 자기가.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기가 쉽지가 않지. 어떤 큰 호응이 있어서 국민들이 밀어주면 모를까.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자기도 난감하고 자기를 밀었던 사람도 원망을 하고 내가 너한테 다 바쳤는데 나 버렸다 그러고 고발하고 막 이런다며, 이낙연. 이낙연이 사기꾼이라고 말하자면 자기가 뭐좀 자리 잡으면 하나 해줄게 그러고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겠냐고. 그래놓고는 싹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덜컥 덜미를 잡히는 거지, 이제. 여태까지 자기 지지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버려놓고 혼자서 싹 눈치 보고 도망가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. 그러고는 뭐좀 기회가 있을까. 근데 아무리 봐도 이낙연 밀어줘봤자 될거 없거든. 그러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물고 뜯을 거라, 이제부터.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맹수들 있는 그 죄인 집어넣고서는 물어뜯기게 하는 거 있잖아. 짐승들 풀어가지고. 콜로세움이야.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다. 한번 잘 물어뜯겨 봐. 어떻게 되는가. 이낙연이 자기가 그런 지경에 빠질 줄도 모르고 지금 들어와서 설렁대고 있지만 자기 측근 조심해라.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거딱 아는 순간 다들 본전 생각 나는 거야.